나무에 달려 있어야 할 배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세번 연속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전남 신안에서만 48헥타르 면적에 걸쳐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수원에서 자란 배들은 지난 1999년부터 빠짐없이 해외 수출길에 올랐던 효자 품목. 하지만 연이은 태풍의 낙과 피해가 심각해 올해만큼은 수출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뭐 세 번에 걸쳐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또 이제 뭐한 500톤 이상 이렇게 수출을 매년 해왔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녘큰 강한 비바람에 벼 쓰러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루에만 200mm의 비가 쏟아진 진도는 농경지 대부분이 강으로 변했습니다. 이맘때는 벼에 한창 알곡이 맺히는 시기. 벼가 물에 잠겨 병해충까지 우려되는데 전남에서 피해를 입은 벼들만 123헥타르에 달합니다. 연이은 태풍 피해에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등급으로 따지면은 등 A급입니다. 등 A급.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농비도 건질까 말까 하는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그 농사 하나를 보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소금을 내는 염전도 사정은 마찬가지. 신안 증도에서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태풍 염전이 모두 빗물에 잠겼습니다. 장마의 태풍까지 궂은 날씨가 지속돼 9월 생산은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장마가 올해 약한 50일 정도 길었고요. 지금 세번 연속 지금 현재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평년에 한 60%에 머물러 있어요. 올그 가을에 상당히 그 수급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세번 연속 태풍이 핥히고 간 전남. 주의보가 해제되고 수산 양식 분야에 대한 피해 조사도 시작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